국립교육의 역사, 향교를 찾아서, 장수향교.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교육열이 화제다. 전국적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사립학교는 물론 어려서부터 다양한 사교육으로 아이의 재능을 키우려는 부모들의 경쟁까지. 어쩌면 이는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서 사람이 곧 인재라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인 듯하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열정적인 교육열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던 국립교육의 역사, 향교로 테마기행을 떠나기로 했다. 이번에 소개할 향교는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 장수리에 위치한 장수향교이다. 1407년에 장수면 선창리에 창건하였고 1686년에 현재 위치로 이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보존된 향교로 조선 전기의 향교 건물 형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보존되어 전해지고 있다. 향교는 고려 말부터 생기기 시작한 지방의 국립교육기관으로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교육기관이다. 고려 초나 통일신라, 삼국시대에도 지방의 다양한 교육기관은 존재했었으나 국가 차원에서 지방의 교육에 초점을 맞춘 것은 조선시대에 들어서부터였다. 조선에 이르러 국가의 이념이 유교가 되면서 유교 이념을 지방에 전파하려는 목적과 유교적으로 유명한 스승들을 문묘향사하여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향교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당연히 향교에서의 교육 내용은 유교의 경전을 공부하는 경약이 주를 이루었고 시문을 짓는 사장학도 교육했다. 향교의 목적이 유교에 전파였던 만큼 교육을 듣는 인원에도 평민이 포함되어 있어 폭넓은 교육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향교는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의 외침에 훼손되고 불타 없어졌지만 장수향교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불타지 않고 원형대로 보존된 목조 건물로 유명하다. 장수향교의 입구에는 붉은색으로 단장한 홍살문이 방문객을 반긴다. 왼편으로 향교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나타내는 하마비가 있으며 정면에 부각문이 자리하고 있다. 부각문 바로 앞에는 장수 3절의 하나인 정충복비가 세워져 있다. 외산문의 현판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로 작성된 것으로 이 부각문을 지나면 명륜당이 나온다. 명륜당은 모든 간이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교육장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뜰을 지나 내산문을 지나면 600년의 세월을 넘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성전이 있다. 대성전은 보불 제272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이루어진 다포형 건물이다. 대성전의 현판은 유명한 한석봉 선생의 친필로 제작되었다고 한다. 대성전과 명륜당은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보존된 조선 전기의 향교로 건축된 지 올해로 600년이 넘는 향교 건물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교육을 중요시하고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사교육 열풍은 교육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현재의 교육은 입신양명, 출세주의만의 의미가 강하게 남아있는 듯하다. 조선에서 도성인 한양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 장수향교 같은 국립교육기관을 건립한 이유, 목숨을 걸고 외군의 길을 막은 정경선의 의기, 현재 우리가 교육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아닐까.